견고했던 권한행군의 나날에 자강 땅에 혁명적 군인 정신의 불길을 지펴가던 연용 묵동지의 가슴 속에서는 늘 북방의 자강도인민들을 생각하시며 쩍잔마저 들지 못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순간도 떠난 적 없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며 수천리 강행군길에 오르시었던 그 나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에게 더 없는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신 잊을 수 없는 나날이기도 했습니다. 자강도인민들이 자체 힘으로 이뤄놓은 장조물들을 날이 어둡도록 돌아보시며 점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정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혹한 속에서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느라 자신께서는 순간의 휴식도 없이 쪽잠과 한공기 죽으러 나날을 보내시면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몸소 그의 가족을 부르시어 늘 집을 떠나 일을 하느라 언제 한번 식솔들과 단란한 분위기에서 식사 한끼 제대로 해보았겠는가고 하시며 친오보이의 다시만 사랑을 베푸시었습니다. 자강 땅에 끊임없는 현지 지도의 사업을 남기고 떠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잠시라도 더 뵙고 싶고 의지하고 싶어 했던 정직한 전사. 열차를 따라서는 그의 진정을 이하려 기적소리도 크게 울려주도록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잠시라도 우리를 더 보고 싶고 헤어지게 하시어서 저렇게 따라오는 것 같은데 저러다 눈길에 사고라도 내면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녕 위대한 인간이시고 위대한 동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을 자작시에 담아 그는 격정을 터졌습니다. 주신 사랑 이 심장이 흐르는 피가 되고 주신 믿음 이 몸에 섭는 힘 되었습니다. 아, 위대하신 김종일 장군님, 내 한생의 어버이, 내 한생의 스승. 전 날만 효자되랴, 준엄한 날 증신되리, 세월의 끝까지 모시고 따르렵니다. 아, 위대하신 김종일 장군님, 내 한생의 어버이, 내 한생의 스승. 동지들을 믿고 훌륭한 우리 인민을 믿고 남국을 파괴해 나가시고 기적을 창조해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가 힘들어할세라 현지 지도의 길에서 함께 찍은 사진까지 보내주시며 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셨던 그 이야기 우리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어머님의 유물인 권총, 본래 모습으로 빛나는 그 권총을 함께 보시며 우리 당의 선군용도를 앞장에서 퍼뜨려 나가도록 그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총대로 개척된 우리 혁명을 총대로 기어이 완수하고야 말 철석의 의지를 지니신 절세의 위인들의 성관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헌신하는 그를 두고 그처럼 믿어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었습니다. 그는 한 항일혁명 열사의 아들을 위해 육친의 정을 부어주신 어버이 수령님께 다하지 못한 의리를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드는 길에서 다하리라는 어직한 마음으로 언제나 가슴을 불태웠습니다. 자당도는 정말 잊지 못할 고장이라고, 자당도 사람들은 조국해방전쟁 시기에는 무기와 포탄 생산으로 소령님을 옹위하였다면, 권한행군 시기에는 강계정신을 창조하고 당을 정직하게 붙들어 왔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는 자강 땅에 낙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도서마다에 담아 뜨겁게 조언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그에게 평양에 올라와 사업하라고 하시며, 몸이 불편해하면서도 당의 뜻을 받들어 일밖에 모르는 그의 건강을 두고 마음쓰시고, 그 후에는 자신의 곁에 두고 보살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경축의 광장에 나선 그를 보시면서 몸이 퍽 죽갔다고, 그래도 연영목은 연영목 그대로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해야 할 일 그리도 많건만, 불치의 병 때문에 끝내 장군님 곁을 떠나야 했을 때,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는 전사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장군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연영목 덕무의 한생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친 혁명가의 한생이었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처럼 사랑하시던 전사를 잃은 것을 그리도 애석해 하시었습니다. 지나온 혁명의 길을 돌이켜보시면 잊지 못할 사연들 수없이 많으셨으나, 우리 장군님 잠 못 이루시며 가장 뜨겁게 추억하시는 것은 혁명 동지들에 대한 생각이었으니, 한없이 고결하고 열렬하고 헌신적인 전설 같은 사랑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전해갈 것입니다. 참으로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을 주시는 영생의 은인을 모시어 경제로 개척된 우리 혁명은 동제로 전진하며 승리를 이룩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 군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희세의 선군용장 김종일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혁명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가고 가는 열혈의 선군용령 동지가 되어 백대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고야 말 것입니다.